이데일리 TV입니다. 한솔케미칼, 대창단조, 원익P&E, NHN, HCT, 현대일렉트릭, 코리아서큐트, YG플러스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 SDI, 서울옥션, SKI 테크놀로지, 큐라클, 바이젠셀, 케이지케미칼, 남해화학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두산중공업, 동화기업, 한전KPS, W게임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DKT, M게임, 조이시티까지 있고요. MTN은 해성DS, 심텍, SK디스커버리, 원티드랩, 대주전자재료, 신세계, 대한전선,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NHN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 오늘 게임주가 정말 속된 말로 거의 미쳐서 날아간다. 네, 이번 네. 주에는 계속 게임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강했는데 특히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 업종 지수 자체가 폭등을 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가장 그 NFT라든지 메타버스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뭐 화폐를 채굴해서 뭐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상세계에서 나를 투영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게임입니다. 게임과 메타버스의 연관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NFT도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그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서 그 사이버 자산에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누구도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게임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정 게임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캐릭터를 키우면 그 캐릭터는 그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NFT 기술을 활용하면 내가 그 게임 안에서 캐릭터를 끼워서 다른 캐릭터, 다른 게임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이런 오픈 플랫폼이 실제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캐릭터가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뭐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대체 불가능 토큰 NFT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핫한 메타버스와 NFT를 다 품고 있는 게 게임주기 때문에 계속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빅게임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클라우드 누적 수주액이 1,000억을 돌파했고요. 중국 관련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B2B 서비스도 활발하게 공급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결제라든지 광고 부분의 매출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거래액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하면서 전체 거래 비중의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NHN은 게임주긴 하지만 이거 게임주 외의 모멘텀, 뭐 간편결제라든지 전자상거래, B2B 거래 부분까지 뛰어들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HN 1.18% 강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력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분기 최대 실적도 나왔고 실적 호조에다가 NFT까지 엮인 그런 종목이네요. 오늘은 또 외국인 수급도 붙어져요. 외국계 순매수세 상위 종목으로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NHN 긍정적인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 옥션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경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매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수료 수익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오프라인 플랫폼인 블랙닷을 개설했는데 이게 이제 판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올려서 직접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경매라는 것은 그 작가는 작품만 내고 뭐 경매 가격이라든지 뭐 낙찰, 금액, 시기 이런 것들은 그 주최 측에서 원래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번 플랫폼은 판매자가 직접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오픈마켓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작품 품목의 정보, 일정, 경매가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경매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경매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NFT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FT의 그 예술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 작품이 그 온라인 내에서 NFT 형식으로 발행된 그림은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지털 그래픽 작품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적으로 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원본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똑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가격을 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NFT
IoT를 통해서 사이버에 있는 예술 작품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제하게 되면 복제가 안 될 뿐더러 복제를 해도 이건 복제품이다라는 걸 바로 들킬 수 있는 시스템이 NFT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온라인 그 미술품 경매 시장도 또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관계사인 서울옥션블루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와 NFT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없었어도 서울옥션 자체로의 이제 성장성이 커지는데 최근에 이 NFT 모멘텀까지 같이 그 결합이 됐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더더욱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술 작품에 이제 NFT를 씌운 그 사이버 작품이 거래가 활발한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걸 원할 것이냐, 지금 이제 일단 신기해서 사는 것이냐, 예. 아니면 진짜 시장이 커지는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FT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관련주의 흐름은 꾸준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술 시장의 대중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 NFT, 주가의 치트키인 NFT까지 엮이면서 지금 서울 옥션의 주가 급등세가 10월부터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요, 약보합권 형태네요. 3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 모멘텀들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유통주들이 그동안 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성장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진했었던 의류 부분의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겨울철이 임박하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고가 의류, 뭐 외투라든지 뭐 패딩 이런 매출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보복 소비에 대한 그 영향이 컸었던 명품 매출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명품 매출이 아마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도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의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풀렸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거리를 활보하고 또 백화점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세점 부분의 수익 개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결국은 최악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더 좋은 모멘텀이 있다. 이때도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만 더 나빠질 것이 없다. 네, 이때에도 주가에는 긍정적이거든요.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통주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신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세계는 3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를 돌파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품목 매출은 줄어드는 건데 그 매출별 단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복 소비가 명품이라든지 고가 제품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단가 자체는 높고 고마진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조가 그 3분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4분기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5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수혜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을 잡고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연말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비 시즌이에요.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이 국내에도 있죠. 그 국내 코리아 뭐 블랙 프라이데이였나요? 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또 유통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부 증권사들에서는요, 이런 중국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관점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높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수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뭐냐를 봤을 때는 지금 음식료주, 화장품주, 유통주 이런 업종들이 워낙에 이제 안 좋은 말들이 많았고 차트로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모아가면 좀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이나믹하게 뭐 급등하거나 아니면 빠른 수익 이런 거를 노릴 순 없으니까 좀 빠른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테마를 계속 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자, 신세계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23만 8천 원의 흐름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관심주는 효성 ITX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컨택트 센터와 IT 서비스 디스플레이 솔루션들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컨택트 센터라고 하면 이제 콜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기업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3D 영상 송출 관련된 이런 토탈 솔루션 사업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의 그 고객 관리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외형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카카오뱅크가 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효성 ITX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효성이 그룹 자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플랫폼을 효성 ITX가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것은 좀 다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모멘텀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굉장히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16%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또 NFT 메타버스 이렇게 모멘텀이 엮이면서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모멘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수급 재유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역시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효성 ITX가 2%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50원. 기술적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때 11월 초에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 후 재반등을 좀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 매물대가 현재 주가 아래에는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바로 반등하진 않더라도 더 밀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2만 800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3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ITX 지금 현재가부터도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2만 3천원, 손절라인은 2만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